제주도 광양 분당 조숙희 헬레나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서 저 혼자 간직하기가 아까웠습니다. 4년 전에 자궁 내막염이라는 병을 알았는데 자궁을 드러내고 골반을 깎아내고 방광염까지 수술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안 했지 이혼을 했어야 될 입장이었지만 저 혼자 도망가가 제주도 가 살았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살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되지도 안 하고 오직 매달릴 때라고는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하니까는 그 병이 없어졌어요. 기도해서 없어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없어졌는 것 같다고 하지 말고 없어졌다고 믿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 이제 믿었는데 불과 몇 달 전부터 냄새 때문에 애들이 엄마 목욕 매일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남자분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이야기를 하려면 안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너무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내복이고 바지고 하루를 못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왔다 갔을 때 너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팠습니다. 뒤에 보니까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눕지도 못하겠고 바지 자꾸가 다 터지고 굉장했어요. 그래가 화장실에 가서 내복까지 벗어봤습니다. 그냥 자꾸부터 다 열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옷이 마침 길니까는 다 감추고 공항에 가서도 참 창피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꽁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소변을 자고 나서 하고 자기 전밖에 못 누니까는 냄새가 굉장히 돋았는데 이튿날 자고 나니 너무너무 시원한 게 수도꼭지에서 물 틀어난 것 같아요. 한번 세리봤습니다. 제가 하루에 수업을 몇번 받는가? 8번을 봤는데. 또, 목욕을 가도 아파서 배를 씻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냥 아파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불을 빡빡 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치도 안 해요. 산부인과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괜찮다고,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같이 오신 자매님이, 제 대녀입니다.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내 안 아픈 것 같다고.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 참 감사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본당 신부님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오게 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가능하면 활동하는 도중에서 본당 신부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그러는데 그저께 신부님한테 성탄 면담을 하러 갔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고 신부님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웃느냐고 그러니까 좋아 보입니다. 성당 짓고 어떻게 하는데도 신부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낼수 있느냐고 저는 드리는 만큼 줍디다 그렇게 웃고 치았는데요. 모든 게제 뜻대로 하회도 하고 웃음도 나오고 병도 치유되고 저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